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사람. 22,514자리의 원주를 암기하며 일주일 만에 아이슬란드어를 깨우친 사람. 책 두 페이지를 3초 만에 읽으며 어마무시한 수계산이 가능한 사람.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비래 그재무지.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학식이 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 서번트.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재성을 갖는 현상을 우리는 서번트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서번트 증후군 환자들은 엄청난 기억력, 무지막지한 계산력, 뛰어난 예술적 감각 등을 보여주곤 하죠. 스티븐 월츠셔. 1974년에 태어나 3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은 남자. 말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빨랐던 이 남자의 능력은 한 번 본 풍경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었죠. 인간 사진기라 불리는 스티븐은 2014년 싱가포르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싱가포르의 전경을 그립니다. 약 5일 동안 그린 그의 작품 속에는 자동차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심지어 건물의 창문까지 일일이 표현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디테일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스티븐은 2016년 멕시코 시티 상공을 비행하며 본 풍경을 10m짜리 도화지에 옮기기까지 하는 등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서번트 증후군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좌뇌에 문제가 있거나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때문에 여러 과학자들은 좌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우뇌가 우뇌만의 특출난 능력을 발휘해 서번트 증후군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놀랍게도 이런 서번트 증후군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닌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슨 페지트. 평범하게 가구 판매를 하던 이 남자는 어느 날 강도에게 머리를 세게 맞고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후 뇌진탕 진단을 받고 깨어난 제이슨은 눈앞에 알 수 없는 도형, 무늬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흔히 프랙터리라고 불리는 기하학적 형태가 자전거, 나무, 손 등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학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의 눈앞에 알 수 없는 구조들이 계속 나타나자 제이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육경련과 강박장애,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게 되죠. 이후 제이슨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지신경과학 전문가인 베리트 브루거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이슨의 뇌를 정밀 조사하던 베리트 박사는 깜짝 놀랍니다. 강도 사건 당시 받은 뇌 손상으로 인해 수학적 사고력을 담당하는 두정협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던 것이죠. 이에 베리트 박사는 후천적인 서번트 증후군은 전세계의 약 15건 내외밖에 안 될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인데 제이슨은 그날의 강도 사건으로 인해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게 되었고 수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발표합니다.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한 제이슨은 이후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왔고 그는 원주율을 시각화한 최초의 사람이자 자신만 보이는 프랙터를 이용해 수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네요. 대니얼 테멋. 1979년에 태어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이 남자 또한 서번트 증후군 환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기능성 서번트 증후군이죠. 그는 다른 서번트 증후군 환자와 달리 확실한 자기인식과 언어적 통달 능력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그는 모국어인 영어 외에 독일어, 루마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이슬란드어 등 언어 습득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 특히나 놀라운 점은 그는 22,514자리의 원주율을 암송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대니얼은 이후 테드에 출연해 자신이 수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까지 하죠.
Here are the numbers 1 to 12, as I see them. Every number with its own shape and character. One is a flash of bright light. Six is a tiny and very sad black hole. The sketches are in black and white here, but in my mind, they have colors. I paint as well, and here is one of my paintings. It's a multiplication of two prime numbers. 숫자의 개별적인 이미지와 색깔, 심지어 느낌까지 적용시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린다는 그의 발언에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죠. 이윽고 그는 정말 뜻깊은 말을 남깁니다. To ask me something. If I give you my date of birth, can you tell me what day of the week I was born on? Or they mention cube roots or ask me to recite a long number or a long text. I hope you'll forgive me if I don't perform a kind of one-man savant show for you today.